이제 제가 이쪽을 쳐다보기만 해도 여기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파워포인트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되면 작게 되고, 또 제가 거기 선생님들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 이 화면이 저절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지금 여러분이 줌으로 여기를 다 들어오면 보실 수가 있는데, 줌으로 보면서 수업을 다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얘기하면 얼굴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다 자동으로. 그런데 이런 게 전부 하나도 선생님이 작동을 하지 않아도 생긴다. 제가 이렇게 돌리면은 저쪽 화면이 커지는 거죠. 그럼 학생들도 저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제가 바꾸는데, 저희 다림에서는 이 아주 최혁신에 나온 겁니다, 이 기술이. 자동 인공지능 방송 시대가 시작된다. 강의실에서 강의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선생님을 볼 때는 선생님이 커지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볼 때는 파워포인트가 커지는 거죠. 이걸 PD가 하는 거잖아요, 방송국에. 그것이 다 하나도 없이, 저는 이제 어떤 데서 하고 있냐면,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제 방입니다, 이렇게. 제 방인데, 여기 인형이 한 마리 있잖아요. 근데 저희 그림에는 인형이 안 나오잖아요. 또이 앞에 책상에, 보시면은 지저분하잖아요, 여기가. 싹다 지워지는. 또 여기에 책상에 있는데 그런 게안 나오는. 이게 다 인공지능으로 사람만을 빼낸 겁니다. 아, 지금 이제 저이 크로마키로 하는 방에서 해서 그런데 이 크로마키 필요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해도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을 설치하는데 아무 데서나 이 강의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화면, 파워포인트와 학생들, 지금 학생들 저기 있잖아요. 줌으로 온 학생들과 파워포인트 같이 나가게 된다면, 그래서 자동으로 장면 이렇게 할 때는 이쪽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간다면, 이거는 앞으로의 새로운 강의 장치가 된다. 선생님이 와서 이런 복잡한 이런 장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장비를 쓰는 순간 매우 복잡한 거니까, 우리는 그런 장비를 안 쓰고 할수 있다. 강사님은 오셔서 그냥 강의만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다 자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의 장비를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보통 이제 방송을 꾸밀려면 뭐 스튜디오 공사하고 장비 넣고 스위처 넣고 기술자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자는 이걸 다 없애고 이것만 교실에 혹은 방송실에 넣으면 된다. 이거 넣으면 바로 이렇게 수업이 되는 겁니다. 수업하러 오신 분은 파워포인트만 넣고 그냥 강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기할 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제가 나오다가, 또 학생들 볼 때는 학생들 이제 보니까 이쪽에 가면 학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학생들이 질문하면 자동으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 장면을 하는데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해도 이런 방송이 만들어지는 장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 공사를 하지 않고 또 스튜디오에 가지 않고 교실에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이게 이제 불과 지난주에, 인공지능 기능은 이제 저희는 방송국에 많이 팔았습니다. 방송국에 뭐 KBS, MBC 이런 데서 쓰던 방송이고, MBC에서 하는 박인지의 뭐 날씨, 뭐 TV조선에서 하는 날씨, 이거 다 우리 걸쓴 것입니다. 근데 그 방송국에 있던 걸 이번에는 학교에 가져가야 되니까, 학원에 가야 되니까, 교실에 갖다 놔야 되니까. 교실에 온 학생 50명한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안온 학생 1000명한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녹화된 건 계속 또 다시 쓸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쪽에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의한 거를 지금 녹화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녹화된 비디오를 다음에 다시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LMS, 소위 그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도 저희 다림이 다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선생님 강의, 숙제 낸 것, 평가하는 것만 넣으면 수업이 돼서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학원의, 학교의 디지털 트랜스폼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 반대면, 강의만 우리가 교실에 와서 듣는 것 이상으로만 만들게 되면 디지털 트랜스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장치를, 복잡한 방송국의 장치를 그냥 책상 하나에, 교탁 하나에, 노트북 하나에 만들어서 그냥 현장에 갖다 넣으면 되게,
지금 우리 이제 권 이사님하고 우리 팀들이 거기 잠깐 장비를 가져갔는데, 원래 거기서 실시간으로 저희 보이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하는 거나 제가 여기서 하는 거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원격 수업하는 게 어떤가를 보여드리면 더 그것이 직관적으로 볼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식을 하기 위해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교실에 넣게 되면, 교실이지 않습니까? 이 교실에 넣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이 테레비 하나에다가 지금 제가 보이는 것처럼 학생들을, 줌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보여주고, 이것도 줌보다 우리 다림의 아이스튼 미트라는 것은 더 화질이 좋습니다. 줌은 이제 미국 서버를 쓰니까, 우리는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화질이 좋게 되는데, 줌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이 나오고, 여기에는 지금 나 같은 장면이 나가고, 여기에는 그냥 파워포인트가 나가는 겁니다. 보통 교실을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크로마키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지금 버전부터는 크로마키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교탁만 탁 집어넣으면 학원의 수업은 다 녹화되고, 학원에서 대면 교실에서 학생들이 듣는 거, 칠판 보고 선생님 보고 하는 것보다, 이거보다 이쪽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더 낫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원의 개념은 변화된다. 앞으로의 수업은 이제 교실에 가서 선생님이 하는 식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업이 될수 있는 그 학원. 지금까지 선생님 들으러 공부하러 가면 학원 가야 된다 했는데, 안 가도 만날 수 있고 볼수 있는 게 된다면, 앞으로의 학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학원에 안 오면 학생들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걱정되겠지만, 학원 수가 50명 되는 교실이 아니라 5,000명 되는 학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에 와서는 선생님하고 더 토의를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선생님이 체크를 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멋있게 또 아름답게 또 집중되게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주에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아, 이거 강의에, 학원에, 교실에, 학교에, 교육부에 이걸 다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꾸느냐? 교실 안에 이 비대면 대면 학생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 강당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걸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강당 스크린에 이걸 보이는 게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실에 와도 이걸 하고, 안온 학생도 이걸로 본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교실 수업의 변화가 된다. 제가 참고로 여기에 이 참샘 선생님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나가는 거 한번 동영상을 보면 교사로 끊임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이렇게 있을까? 찍 그런 이렇게 강의하고 질문들을 있어요. 여기다 지금 보이면서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강의하는 하겠습니다. 우리 거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채원명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계신데 스크린스토어에서 가만 놔둬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크린스토어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그러니까 댓글이 여기 있습니다. 온 애들은 여기를 보잖아, 이렇게. 여기를 보는데 이 수업, 여기 선생님 한 거는 저는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공공성이 나오는 있습니까? 겁니다. 공공성이 뭐야? 그러면 이거를 볼 때에 어느 수업이 더 낫냐? 저는 답답해요. 이 수업이 이해하는 더 선생님도 낫다.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답답해 앞으로 보면 수업은 어떻게 선생님 되느냐? 얘기는 아니다. 선생님 강의를 짧게 해서 본인이 얘기는 올리고 하나로 교실에 오면 말씀하시는 애들 거예요. 발표시키고 애들하고 얘기를 교사님 하는 얘기하는 수업으로 것처럼 딱 변화가 하나 되는 학원의 높은 확률로 새로운 얼굴도 하얘지고 디지털 형태의 외모도 수려해. 변화가 선생님 얘기는 필요할 다수 있다는 거고, 높은 이거는 확률로 우리가 하든 안 선생님 하든 이렇게 얘기는 역사는 아니다. 변해가고 선생님 있기 것처럼 때문에 얘기하시겠죠. 우리가 이런 아니 수업들이 그러면 필요하다. 한마디로 하면 공공성이 그래서 아니라 여기 이제 그렇죠. 뭐 이런 선생님도 이런 우리는 선생님도 다 스토어에 있고 이렇게 그런데 수업이 하나도 만들어지는 없네. 교실이 될때 학원은 이제 클라우드 상에 있게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이는 것은 이 1인 스튜디오를 하든 학원에 이런 스튜디오 하나 하든 교실에 넣든 이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거를 원격 교실. 지금 부산에서 하는 학원을 서울에서 보일 수 있고 서울에서 하는 거를 부산에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강의를 볼수 있다고 그랬을 때 학원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것이 학원의 슬픈 소식이냐, 기쁜 소식이냐? 저는 이걸 통해서 학원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학원의 교육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 상호 선생님을 공유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서당의 선생님처럼 항상 학생을 관리하고 체크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실로 변화가 될수 있다. 이것을 저희는 지금 카이스트에도 이걸 설치하고 있고, 이거 서울예대에 넣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넣어서 하는 수업은 그동안 수업에서 그동안 녹화되지 않았다. 모든 교실의 강의는 한번 보면은
다시 선생님이 강의할 때 있어야만 됐다 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수업을 누구든지 비디오를 보고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실의 개념을, 디지털 변환이 되는 교실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노트북 형태도 만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노트북 안에, 물론 이게 게임 노트북이 좀 강력한 겁니다만은, 뭐 2, 300만 원 되는 노트북에 그걸 넣게 되면 하이브리드에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강의하면 알아서 그렇게 녹화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쓰는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녹화되는 겁니다. 되는데 그 녹화된 비디오가 교실에서 보는 것보다 더 낫게 될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뭐 다양한 형태, 노트북으로 하는 형태, 또 이런 데스크형으로 하는 거, 전자칠판으로 하는 거, 이건 데스크입니다.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해서 1인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카이스트에도 지금 총장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모든 게 스튜디오에 크로마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마이크, 스피커, 모든 걸로 설치해드립니다. 교실에 넣든, 스튜디오를 만들든 되는데, 혼자 하는 방에, 여러분 사무실 같은 거예요. 원장님 방에 이렇게 놓으면, 여기 테레비만 두 개, 요새 테레비가 얼마나 저렴합니까? 두 개만 놓고, 노트북이나 데스크를 넣으면, 이런 게다 만들어져서, 여기서 우리가 강의를 다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만나서, 한 엊그저께, 지난주에, 여기 한 전시장입니다. 우리가 AI 방송국 또 가상 수학여행 하는 걸 했는데, 이 전자교탁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 전자교탁으로 교실을 만드는 여기다 다 보였습니다. 여기다가는 스튜디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안에서 전문형, 이제 지금 방송국이 있는 데는 저거 하나 넣으면 바로 변화가 됩니다. 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데스크형, 혼자서 하는 작은 방에 이거 넣으면 완벽한 스튜디오가 되는 거죠. 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CJ에서 하는 4D 극장 같은 걸 해서 이걸 타면은 저그 독도도 가고 뭐 나이가라 폭포에도 가는 걸 보이는 걸 이렇게 보였는데, 어쨌든 이 가상의 기술이, VR의 기술이 앞으로 모든 걸 바꾼다. 학원에 실제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전 세계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뭐 10분만 하라고 해서 짧게 했습니다.